3월 넷째 주 더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14일 부민 캠퍼스 석당 박물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발족식은 추진위원회 발족 경과보고 및 사업 해설과 발족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식민지와 전쟁의 역사를 지닌 석당 박물관 앞에 소녀상을 세워 과거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전국에 건립되고 있으며 이번에 우리 대학에 소녀상이 건립되면 부산에서는 세 번째 소녀상이 됩니다. 지난 17일 부민 캠퍼스 다오홀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선서식에서는 학과장과 병원장 등이 참석해 간호학과 학생들의 간호인으로서 첫 출발을 축하했습니다.